자, 발더스 게이트 2 오늘 저녁에도 일요일 저녁이니까 발더스 게이트를 하겠습니다. 스카이림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거 끝나고 해야 될것 같네요. 저번 시간에 뭐였지? 야가슈라? 어쨌든 불거인 바이스폰을 잡고 마무리가 됐었죠. 얘왜 따라오는 거 같냐? 여기 문이 열렸었는데 일로 갔다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메인. 빠르게 진행해서 볼거싹다 보겠습니다. 너 대신 살해복을 데리고 갔다면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지. 내가 너를 경멸하고 너를 네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을 원망한다는 것을 알아줘. 날 막아봐, 막을 수 있으면. 왜 네가 이걸 이게 되는 거지? 타모코, 안젤로, 세마즈. 뭔가 좀 일단은 처리합시다. 법사 먼저 처리를 하죠. 그냥 평범하게 싸우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는데. 나 여기 이 부분 기억 안 나. 공격하고, 아, 이 스펠 시전해버려가지고 얘네가. 비코니아까지 다 시전해버렸네. 발리가. 이모엔으로 걸면 되겠다. 이모엔으로 바로 침묵 걸어주겠습니다. 침묵 걸어주고요. 에? 궁수 잡아, 일단은. 신탁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너는 일로 오고. 쟤좀 세다. 야! 지면 폭발 써버려. 너는 신탁 쓰면서 저번 시간에 정확히는 아침에 강력한 마법을 맛봤죠. 시간 정지 쓰고 마법 두개쓴 다음에 약간 쉬었다가 딱 맞춰서 이거 기밀함 쓰면 한 번에 막다 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은 아까 써서 못 쓰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먼저 정지시키면 이게 얘왜 죽었어? 아이씨, 잘 풀리는 게 없구만. 죽지 마. 아이템 줍는 게 너무 귀찮아 나는. 가속 하나 쓰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비겁하니까 필요한 것만 싹싹 걸어주고 하겠습니다. 예쁘게 다 걸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방어의 조화 말고 그냥 빨리 쓸수 있는 거 쓰자. 어디 보자. 신성아님 그리고 방어의 조화. 아,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법사가 시작하자마자 그걸 쓰네. 풀로 쓰네 마법을. 이벤트에 안 일어나. 내 거리에서 일정 거리만큼만 떨어지게 나오나 보다. 바로 갑시다 그러면은. 들어가고요. 너는 그러면은 바로 신탁을 써야겠다. 쟤 바로 숨어버리니까. 신탁 쓰고. 숨죠? 죽였네? 아주 그냥 어마무시해. 따라와. 바로 써. 시간 정지. 야야야, 왜 갤로리니? 야. 쟤 혼내줘. 아, 독한 녀석. 이거 안 되겠구만. 시간 정지. 그렇지. 시간 정지 시전 시간이 9기 때문에 한 턴인 6초가 지나서 바로 스킬을 쓸 수가 있죠. 주인공에게 너뭐 쓰지 않았냐? 아, 드래곤볼에 써. 뭐 썼던 상관없어. 아, 못 쓰네? 드래곤 숨결 써주고요. 시간 정지는 이제 강한 거 3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주문 타격, 권능어, 뭐 미로 이것저것 있는데 마땅히 걸게 없다. 이거라도 걸어줘라. 드래곤 브레스 맞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뭐 주문 타격까지 걸어줘. 혹시 모르니까. 다 걸었네 한 번에. 자이라 빼주고요. 채찍에 타격까지 걸었어요. 타격으로 전부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이제 앞으로 뭘 걸어도 벗겨지죠. 보호막 같은 거는. 근데 어떻게 뭘로 쓰는 거야? 성직자 주문으로 쓰는 건가? 팔런이라서. 안 되지. 나름 세다. 야, 잠깐 왜 이렇게 세? 보통 놈이 아니잖아. 잠깐만.
맞춰 맞춰 맞춰. 너 도망가 도망가 빨리. 그렇지. 15,000 경험치 키자마자 개고통 받. 아, 야, 왜 불덩이 위에서 부활을 시켜 이씨. 어이가 없네. 용암 위에서 살아나? 이건 뭐야? 어디야 여기? 아, 그곳이네요? 이게 다야? 저거 한번 잠깐 싸우려고 들어간 거야? 아, 실망인데? 갑시다 그러면은. 너무 황당히 끝나는데? 대기 한번 하고 갑시다.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나가죠. 아, 이제 버프도 안 걸고 그냥 다 쓸어버릴라 그러는데 너무 적들이 애매하게 세네. 딱안 걸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재수 없으면 지는. 애매해. 아예 세던가, 아예 약하던가 둘중 하나인 게 좋아. 밸런스 너무 잘 짰어. 지금 내가 너무 강한가 봐. 난 장군 자메이스톤 벨렌 테디르 국왕을 국왕과 왕비 대리인이다. 너는 반역을 했다. 난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너가 바알의 자식이고 사라도시를 파괴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형을 하겠다. 잠깐만 좀 많다? 조금 많다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는 걸. 일단 너가 일단은 감속 걸고. 아, 큰일 났네 이거. 그냥 기미남 써가지고 다 밀어버려야겠다. 어디 보자. 자네가 감속을 써주시고요. 감속을 자네가 써주시고요. 자네는 기미남을 써주시고요. 자네는 이제 뭐 물리 데미지잖아 다. 그쵸? 아, 법사가 하나 있네. 아, 법사 하나 있으면 안 되는데? 야, 벌레 던져. 법사가 있네? 자네도 이제 킬각을 재세요. 지진의 힘으로. 아, 숨었어. 더러운 녀석. 저기다 연구 박아서 다 죽인다, 내가. 좋아. 서죠. 일단은, 원거리부터 다 제거합시다. 근접은 세니까, 우리 애들이. 연구. 발사. 바로 쓸수 있죠? 데크나의 망토의 힘으로. 약간 이제 설명을 들어가자면. 데크나의 망토 힘으로 주문 시정 속도가 4가 빨라짐 있듯이, 이제 주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 이제, 어딨냐? 이렇게 속도가 지연 시간, 이게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상된 기미남의 기미남의 능력으로 공백이 사라진다. 이건 이제 라운드가 사라진다는, 6초의 딜레이가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쏠수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쏴주고요. 쏜 거냐? 쐈나 보지 뭐. 아, 터진 다음에 쏠수 있구나. 아, 또 쏴. 투명한 상태로 도와달라 그러죠? 아, 또 쏴. 개사기. 개사기. 또 쏴. 개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연쇄번개 한번 꼬라줘. 연쇄번개는 오기 때문에 시연시간 1이 들어가죠. 일도 짧네요. 반짝가루도 뿌려주고요. 짜잘한 애들은 매직 미사일 쏴서 점사해서 죽여줍니다. 너무 사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반데 이거는 혼자 다 죽이는데? 어휴 깜찍한 녀석 저거 안 되겠구만. 아직 남았죠? 염구. 야 너무 재밌잖아 법사. 야 꿀잼이잖아. 전신 판금갑주를 준다.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무기도 꽤 센가 보네. 붉은색이니까 플러스 3 무기겠죠. 갑바는 안 가져가겠습니다. 전판갑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갖고 싶은데 10만 골드면? 아야야야야 그건 아니야. 몇개 가져갔다고 벌써 자리 없다는. 플러스 3 변종검 쓰네 얘네. 특이한 놈들이네요. 약간 이상한 애들이 변종검 쓰는 것 같아. 창에 제가 대장이었나 보구나. 쪽지 읽어보자. 이것은 우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개인 편지다. 내 믿음직한 장군 자메이스, 난 당신이 신속하게 움직여 바알의 자손 도박힘에 큰 피해를 입혀 그를 막아줄 거라 간청하오. 하지 하여간에 그는 실어도지 이런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오랜 보시오.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 없애버려. 여왕 모나크 지란다 린다운. 이름 어감이 조금 안 좋네요. 돈 내놓으시고요. 어쭈? 이거 조금 불러와서 죽인 다음에 한번 세이브하고 가죠. 예. 야, 너 레버 팩구나. 불러와봐. 드래곤 브레스 뿌려가지고 한번 죽여버리자. 왜안 오냐, 얘? 됐네, 저장. 저장하고. 타코 감소에 8레벨 주문 하나. 이모엔이 이제 강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모엔도 기미남 쓰면 잘 쓰거든요. 예, 이모엔의 문제가 9레벨 주문이 없어서 약하다는 거였는데. 이제 기미남 같은 경우에 하위 레벨 주문이 약간 이제 하위, 아래쪽 주문이. 근데 플래네타가 좀 아깝긴 한데 기미남 쓰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통해서 실시간 1 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염굴 저렇게 연속으로 못 쓰죠. 2가 들어가니까 딜레이해서 조금 저렴하게 써야 됩니다. 뭐 저렴하면서 좀 강한 거 없냐? 이거 1이면 쓰네. 산성화살이랑 화염화살 있냐? 염구는 무거워. 좀 애매하다, 얘는. 속도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아냐, 아냐, 몰라. 아직 있을 거야. 저주 4라운드. 한 번에 쓸수 있는 거. 이거 그거 써야겠는데, 얘는? 권능어? 태양 불꽃. 애매하죠? 저 녀석에 비하면. 역시 저 녀석이 너무 개사기야. 너무 사기야 진짜. 이거 반칙이야 쟤는. 베크나의 로브를 낀 상태가 너무 강해. 베크나급을 끼지 않는 한은 베크나의 로브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다. 권능어 실명. 이거 실명 3개 넣어서 다 눈뽕 시켜버리자. 그리고 7레벨 주문 하나 빼고 뭐 좋은 거 없냐? 좀 짧은 거? 뭐 하나 넣어서 바로 쓸수 있게 합시다. 기절. 기절도 하나. 일단 기절 걸긴 하잖아. 90 이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자, 됐고요. 자고 갑시다. 플랜트. 아우. 너무 상도적도 없이 들어오는데 이 새끼들 이거. 하, 정해야 될게 신탁을 쓸지 침묵을 쓸지고 얘는 일단은 시간 정지 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침묵을 겁시다. 침묵이 걸리기 전에 이게 투명화가 돼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 전에 쓰겠지. 이거죠? 이펙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 너희는 버프나 걸어. 아, 뭐 코앞에서 나오냐? 이것도 1이기 때문에 그냥 써버려. 너로 방어 좋아 쓰고. 다 걸었죠? 보내줍니다. 야, 얘는 그렇게 상임업까지는 안 쓰는데. 자, 너희 가서 싸우고. 에드윈이 너무 늦게 썼다, 야. 아, 이거 내가 에드윈이 쓸만한 적이 아닌데? 쓰레기들이잖아. 아, 괜히 썼네. 아깝게. 이거나 써. 이거는 어차피 오래 걸려서 잘안 쓰니까. 쓰고. 아, 뭐 소환이라도 해야 되냐? 너무 할거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써. 얘샘 맞으면 돼. 아, 뭐 딱히 할게 없네 진짜. 아, 애매하게 썼어. 적이 너무 약해 생각보다. 이게 제일 맘에 안 들어. 이러면은 강한 적한테 이기 위해서 대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아, 번거롭게 말이야. 이런 게 제일 맘에 안 들어. 야, 처리하고 와. 능력 한번 써봐라. 쓴 거야? 안쓴거 아니냐? 끊겼나? 이 녀석은 너도 한번 크리티컬 히트 한번 봐가. 아, 힐린드 한번 써라. 힐린드 오랜만에 쓴다. 진짜 오랜만에 쓴다. 힐린드 쓰면 공이가 10으로 고정되죠 한 라운드 동안. 오, 빠르구만.
저걸 쓰고 있는 당장만 이제 플래타보다 강하죠? 잡고요. 저 정도는 뭐 강화 연구로 잡자. 지뢰 연구로. 일반 연구는 기민한테 써야 되니까. 이모엔 연구 연구. 감속 걸어? 야 너무 잘 싸우는데? 아, 발리가는 항상 위험하다 얘는. 발리가가 이 파티에서 제일 약해. 진짜 쓸모없어. 전사인 이유도 모르겠어. 너무 쓸모없으니까. 야, 크리티컬 봐봐. 그렇지. 그렇지. 주사위 굴림 무조건 20. 그렇지. 그렇지. 투박하게 때리는 게 보기 좋구만요. 아래 거좀 보자. 응답자. 야, 플러스 4짜리 무기를 길바닥에서 장군이죠. 적중 시 대상의 마법장을 4라운드 동안 15% 감소시키고요. 대상의 방어도를 4라운드 동안 페널티 2를 준다. 오, 괜찮네. 적중하는 것만으로도 방어도랑 마저 감소가 들어가네요. 괜찮네요. 한손검이가 생각하면은. 전 버서커 같이 상태 이상 필요 없는 애한테 줘야겠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야, 장검, 나 누가 찍어줬지? 장검 찍은 놈 있나? 너 찍었냐? 넌 장검 하나 있고, 너냐? 장검 누구 또 찍지 않았나? 너 찍었냐? 누군가를 내가 찍어줬는데, 그래서. 아, 장검 딱히 찍을 필요 없다고 얘기, 아, 얘 찍었구나. 카타나 쓰는 애. 비교 좀 해보자, 그럼, 아이템. 괜찮은 아이템인데, 이건 줘도 되겠어. 이거밖에 차이 안 나면 이거 줘야지. 데미지 조금 차이 나네. 야, 잘 됐구만. 많은 활약을 바라겠어. 아, 귀찮은 거, 씨. 됐다, 됐다. 아, 개귀찮게 만들었네. 뭐 물약 필요한 녀석 없나? 좋아요. 이동합시다. 되게 잔잔한데 오늘 주말 방송이. 저놈의 현상 수배 이씨. 너나, 너나, 너나. 창병. 혼자 살라고 저기 숨어 있었쥬? 가자. 9장 시작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위를 깎아 만든 요새가 있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더럽게 길어. 여기가 이제 일로 가서 싸우는 게 있고 여기 상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였나? 상점일 겁니다 여기가. 선술집이네? 대장간 있고. 자 빨리 갑시다. 아 칼같이 기억하고 있구만.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 안 나. 정작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 사이먼 개죠? 우리 연맥이네죠? 본편에서 은빛검 우리한테 넘기고. 친구라고 말한 적은 없다만. 물론 아니지. 꼭 이렇게 무리에 덤빈단 말이야.
새끼 맨날 똥만 싸고 도망가네. 저 조만간 죽인다 진짜. 야 때려봐 좀. 한 대라도 때려봐. 아싸. 도망갔어 저 자식 저거. 야뭘 고르던 저 선택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오 제법 세죠? 야 그럼 저몇 주냐? 3000밖에 안 주는 주제에 이렇게 세다고? 와 장비 좀 봐. 황금불투구 순수 100% 간지용이네. 황금불투구 니가 먹어. 때려. 용병들이 장비가 좋군요. 2000이네 얘는. 아 얘한테 주라고. 자 갑시다. 나 감정이 귀찮은데. 그냥 들어가. 말로. 북쪽에서 온 모험가들 아닙니까? 제불을 양해 바랍니다. 외진 말로 행운입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 집은 어디죠? 그래 급하면 날 데려가야지. 마법사랑 용병이랑. 잠깐만. 헥사트 특수 능력 획득 지배. 개 뜬금없이 헥사트가 능력을 획득하는 건뭔 경우냐? 파티 있지도 않은데. 상점도 있네요. 판매하고요. 네가 뭐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일반 양손검을 하나 사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골렘 걸 생각을 하면은 그쵸? 그래 하나 해놔. 은빛 이온스톤. 지혜가 올라간다. 필요 없죠? 그냥 취미로 하나 가져가자. 이온스톤 다 갖고 가자. 이온스톤 넣어놔. 그만 넣어놓고. 아, 감정이나 하자. 아, 열심히 해야겠다, 감정. 당연히 플러스 투 창이겠지, 다? 나가서 못 자고 오나? 네가 감정해주면 안 돼? 합성장군 플러스 3. 합성장군 자체가 이제, 단궁, 장궁, 합성장군 중에 제일 좋은데. 이게 플러스 3죠. 이젠 점점 이거 아이템 파밍하는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점점 나이 갈수록 생각하는 건데. 타코가 4야. 아이템 파밍 제대로 안 하고 오면은 여기서 죽는 게더 세겠어. 아주 그냥. 힘들게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 엔딩 보는 데는 그쵸? 어지간히 진짜 트롤 파티를 하지 않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잤지만 얘네 용병 장비 좀 궁금한데 검을 보니까 플러스 3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약한 검 하나랑 갑바가 제일 궁금하죠. 갑바가 디자인이 다르니까 이건 플러스 3겠고요. 그렇죠? 이건 플러스 2? 1이네? 일자리를 왜 낀대? 갚아보자. 아, 별로 그렇게 좋은 갑바 아니네. 사슬 갑바니까 바바리안도 입을 수 있는. 황금보다 한 티어 낮은 거긴 한데. 저걸 입는 이유가 있나? 뭐야? 좋아. 팔아줍시다. 돈이 쌓여가네요, 또. 쓸 날이 오겠지. 5만. 돈이 점점 쌓여가. 황금갑주가 5개가 있어. 좀 됐잖아. 5개.
변종검? 변종검이 황금갑주보다 비싸다. 카타나. 그 비싼 카타나조차 1,500원입니다. 와. 좋은 거좀 팔아라, 슬슬. 이제 끝날 때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가 마지막 상점 아니냐, 거의? 인간적으로 너가 뭔가를 팔아줘야 돼. 뭔가 이제 이 게임의 실마리를 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게임 답답해지거든요? 건너가. 난 이거 시키는 것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말로의 집으로 와달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 남의 집에 강조 들어가서 위로 나와서 이 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Your monastery once cared for this town, but under발타자가 Balthazar's원한 대로 마을 command, 뒷전이 돼버렸어. No, this is too important. 발타자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만날 것을 요청한다. Quick 아씨, 잠깐만. 일단 죽여봐. 야야야, 잠깐만. 수도원 사람이 손을 댔는가? 그는 이 노인을 공격해서 이제 막을 수 없소. 묶이고 있네. 내가 막아줬다. 도울 거 있냐? 구호물품을 주면 되잖아. 아, 이미 다 바닥났어. 돈 줍시다. 이렇게 된거 어차피 명성도 맥스인데. 참나무 반지. 아, 그냥 저렇게 써있네. 가자. 아주 가난한 집구석이구만, 이 놈의 동네. 자도 안 깨우냐? 아, 나왜 저기서 왜잔 거냐, 그럼 여관에서? 아, 미치겠네. 들어가자, 일단.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줬어. 여기 좀 들어가겠어. 불만 없지? 빨리 나와. 이렇게 멍청해서 다 낍니다. 미치겠죠? 아, 나 전에 그 아웃워드인가? 오픈드 게임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채팅창에?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스카이림이랑 다크소울 합친 것 같은 게임 있던데 조만간 해봐야겠어. 한글화도 있다고 그러던데. 일단 들어봅시다. 무슨 얘긴지. 말로고 남쪽 지방 칼리페 출신입니다. 전 상인이었습니다. 성공 케이스였죠.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치가 나옵니다. 리치는 뭐 거의 이제 뭐 드래곤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맛 좋다. 방어력이랑 화정어만 올려놓으면 드래곤 잡을만 한데 드래곤보다 더 불편하지 않나. 공동묘지 동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갔다 오죠. 좋은 일 하러 가자. 묘지의 리치. 묘지 어디지? 죽은 자의 동굴이 묘지인가? 대장간과 도서관 한번 들렀다 가죠. 아, DLC면은 좋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너부터. 좋은 거 없냐? 항상 기대돼. 상점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행복해. 나는 언제나 행복하지. 나 이모엔 전사로 쓸까? 이모엔 쓸수 있나? 전 일단은 이거 보고. 준 방아쇠 없니? 안 쓰는 주문은 괜히 들고 갈 필요 없죠. 거슬리기만 하죠. 주문 함정 권능어 사례 60점 이하 필요 없고. 아, 필요 없는 것만 있네. 일단은 너 텐서로 한번 써보자 그럼.
너 텐서 변신이랑 권능어로 무기 소환하면 딱이거든요? 얘는? 아, 물론 이제 공속이 거시기 하긴 한데. 가속 있으니까, 그, 플래네타를 소환하고 변신해서 그냥 싸워, 전사로.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펜서가 있었죠. 거의 모든 주문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배울 수 있는 주문이 거진 없습니다. 9레벨 다못 배우죠. 수준. 지능이 1 딸려서 그런가? 17이라서 그런가? 뭐 진짜 그런가? 잠깐만, 진짜 그런가? 아,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건데. 오, 진짜 그런 거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배울 수 있는 거야? 아,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주문 배우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설? 진짜 그렇다. 야, 이거, 씨. 야, 그럼 너 전사해라. 플랜트하고 나발이고 전사해, 그냥. 절대 면역. 암흑검이랑. 그치. 야, 돈 많아. 연속형 위기 대비. 이것도 쓸래? 뭐, 쓸 슬롯은 없지만. 시간정지 안 써. 시간정지 쓸. 시간정지 번갈아가면서 쓰면 개사기긴 하겠다. 그냥 살거 사자. 돈 더럽게 많은데, 뭐, 어때? 주문타격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해방 필요 없는데. 주문함정 필요 없고. 권능설이 필요 없고. 실전만 간다. 실전형이다. 극실전형. 텐서 있을 거야. 텐서는 일단 필수고. 모덴카이저가 7레벨이니까 위로 가면 있겠죠? 와이번도 한번 안 소환했네. 와이번은 뭐 기존에 있던 거였기 때문에. 면무기 보호. 면무기 보호가 적당한 것 같아. 나는 굳이 쓰겠다면은. 절대 면역은 너무 티어가 높고 적어 놓을 자리에 딴거 넣어야지. 펜서 어딨니? 비면무기 보호. 이것도 같이 써버릴까? 산으로부터 보호. 주문 면역. 이건 아니야. 이건 저건 아니야. 저거 저 티어 마법은 말만 만역이지. 면역이지. 야, 오, 몇이었지? 텐서 변신 본거 같은데 아까? 아, 하급 주문 저장이라는 것도 있어? 레벨이 이하 주문 두개 저장했다 쏜다고? 개 쓸모없네. 레벨이 이하를 뭐하러 두 개를 써? 텐서 변신 어딨냐? 검색 기능 없는 거 진짜 극혐이다. 주문 이렇게 많은데. 켈빈 보호 미치죠? 여깄다. 어, 텐서 변신 못 배우네? 씨 풀어서 안 된대. 얘 씨프 듀얼이잖아요. 아, 그럼 넌 전사로 못 싸우는구나. 제한검이 필요가 없네. 아, 씨. 너가 전사로 못 싸우면 애초에 너를 데리고 가는 그 의미가 없는데. 너무 마법이 약해, 얘는. 전사라도 돼줘야지 네가 그나마 밥값을 하는데.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일단 이 정도만 사자. 능지 차이였어. 멍청한 녀석. 비코니아 레벨업 했어. 아직 상점도 하나 있으니까 대장간도 옆에 있죠. 돈한 4만원, 3만원 있으니까 아껴 갑시다. 야, 잘 배운다, 야. 이게 능지 차인가, 진짜? 사실, 9레벨 주문은 슬롯이 없는 게 문제지. 주문 자체는 하이 어빌리티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아, 야. 이럴 거야? 왜 이래? 잠깐 말도 안돼 이거는. 뭔가 걸렸어 지금. 레벨업부터 시켜줘. 야, 너도 진짜 어썸하다 진짜. 하이어빌리티 줄거 없는데? 정령 소환할래? 진심으로? 좋아. 좋아요. 일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
얜 주문수가 적으니까 기만함이랑 식견정지는 약간 좀 애매하고 둘중 하나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위기 대비를 쓰자니까. 아, 연속형 위기 대비 아예 써버려.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아, 자고 일어나야 되지. 나가서 씁시다 나중에. 돈 고맙다. 얘는 전용 만든 대장장이네. 그러면은 저 법사가 다네, 지금 내 입장에서는. 다른 놈들은 도움이 안 되는구만. 내려갑시다. 야, 이모엔이 변신까지 했으면 딱 깔끔하게 이모엔으로 재미 봤을 텐데 아쉽네. 내려가자. 뭐 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아, 여기야? 갑시다. 모시기라고 죽은 자의 동굴? 아니면 혹시 묘지가 있냐? 따로? 아니죠. 저기죠. 갔다 옵시다.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절반밖에 안 남았어. 마법이 진짜 비싸긴 더럽게 비싸. 뭐야? The 음식이 모자라 problem is 도둑질을 한다. Please. Hush, father. The townsfolk are scared. They will not intervene. I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s. Thank you. I fear those mercenaries will execute us. 도와줄게. 도 일단 도와줄게. 일단은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결정한다. 3천 아니야, 어차피? 너무 전사 하이어빌은 재밌는 게 내가 필요할 때만 딱딱 쓰면 되거든요. 어차피 얘는 향상된 가속이랑 신성한 힘 쓰면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여기서 평상시에 쓰고 소진시키겠습니다. 너도 써줘. 아, 너는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진짜 세긴 세다. 빨라 빨라. 좋아요. 죄 없는 용병들을 죽여줍니다. 뭐 당장 내 눈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시면 작은 보수라도 줄 거다. 너가 아빠니? 망토 받았어. 이런 거 주길 바랬어. 마력이 담긴 쥐임새가 없어서. 아, 이거 합체시키는 건가 본데. 너나 이것도 합체용이겠지. 갑파 둘 넣어줍니다. 명성 너무 퍼주는데? 얘 이거 악당에서 그냥 선성형으로 바뀌겠어 이거 여기서 게임하면은. 힘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도사 그래? 들어가래. 어디 보자. 리치죠? 얘가 이제 뒤쫓는다, 리치. 멜라 영웅을 되찾으러 왔어. 나한테는 주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신탁 쓰고 주문 타격 써가지고 그냥 깨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죠? 시간 정지 써도 되고. 아, 나이 스토리 기억났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딸은 죄가 없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계약이 뭐야? 얘는 이제 그 상인은 자신의 성공을 대가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리치랑. 근데 이제 그 계약의 대가로 영혼을 빼앗겨야 되는데 도망 다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두고 볼순 없어. 왜냐면 네가 경험치 많이 주니까. 딸은 문제가 없잖아. 넌 여기서 끝장이야. 리치는 항상 셉니다. 일단 선빵 먼저 때려보고요. 옷주!
어쭈 잠깐만 버프 안 걸고 지금 소환한 거지? 침묵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쵸? 그런 거겠지? 양심 있으면은? 아 너는 써야지 시간을 씁니다 무난하게 죽은 거야? 아 방금 죽었어? 비코니한테 맞고? 아 야 말도 안 돼 야 버프 걸고 가자 안 되겠구만 이 녀석 아 이거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내가 바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 이 정도면 걸어 그래도 소환도 안 하고 간다 그냥 소환은 여차할 때 병사 뺑뺑이 돌릴 때 쓰고 이 개 많았어 나 같아도 화나겠다 야 죽여! 아! 야 잠깐 못쓴거야 얘? 아 잠깐만 에이, 그만 올려 슬롯 그만 올려 아니 못쓴거야 방고스 에드윈 죽었어 그냥 죽음 저항을 걸어서 아 뭔 기술 쓴거야 뭐 이거 아 벤시 같은거 쓴거야? 아유 그냥 죽어버렸어 뭐 이딴 기술이 다 있냐? 다시 해야겠는데 이 위치 괜찮은 것 같아 죽음 내성 게임이 됐네? 빨리 죽여 침묵 걸어도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도 한번 걸어봐 바로 죽음 내성 하네요.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잠깐만 안 죽었어. 나와봐. 방금 죽었죠 지금? 뻗었죠? 목걸이 뱉고 죽었죠 지금? 일단은 시간 멈춰. 배우배는 시간 멈추는 거고 너는 너는 대체 뭘 갖고 있는 거냐? 아, 나 그거였지. 위기. 그럼 일단은 걷는 걸 써야 되는데 궁수한테 걸어줘라. 그리고 일단 이걸로 싸워. 이걸로 싸우고 너는 벌레 던져. 얘는 던져야 되는데 얘는 일단 죽이고 보내고요. 벤시 죽이고 시간 정지만 걸면 돼 궁수 전사 보냅니다 쓸 거지? 에드윈 쓰고 있는 거지? 좋아 벤시 걸어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위험하다 벤시 죽이자 벤시 죽이고 방거스 이거는 그거죠? 분신이죠? 졌다가 기술 박자 기미남 받고 그냥 딱 쓰면은 예쁘게 확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써 하나 쓰고 그리고 에드윈 무쌍 간다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거 쓰면 딱 맞을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그럼 딱 풀렸죠 지금? 된 거지? 기미남 됐죠? 연구 쓰면 되잖아 이제 생각할 거 없지 그냥 연구 던지면 되지 3번만 조종해서 한 번 더 쓰고요 아 야 너무 세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방금 매직 미사일 자동으로 쓴 거야? 나 멈춰놓고 기술 썼는데? 미쳤네 진짜 야 다 빠져 에드윈이 나가신다 아 야 에드윈 길막하지 말고 귀중한 분이야 또 없냐 어디?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얘. 아, 가짜 주제 왜 이렇게 튼튼해 이씨. 죽여! 됐어, 가자. 끝난 거 아니야? 기다려줘야 돼, 저거? 끝났지? 안 끝났네? 그분들 보내. 그분들 보내. 너도 그분들 보내. 먼저 보내놓으면은 뭐가 있더라도 노려질 거 아니야, 대신? 너 곰 소환 있지 않니? 곰도 소환해봐. 이제 곰 소환이 왜 이렇게 티어가 높은 거냐? 곰한테 그 정도의 그게 있는 거야? 어, 산악곰한테. 산악곰이 그렇게 쎄?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도 적이 있지 않을까? 이 위에? 어, 가잖아, 가잖아. 싸우고 있잖아, 봐봐. 너희도 가, 일로 가, 일로 가. 가, 싸워. 뭔진 몰라, 싸우고 있어. 깨알 같은 기회. 저 녀석을 걸어줍니다. 너는 자신한테 걸고. 투명화된. 어, 그치, 뭐 있지. 없을 리가 없지. 공수 둘 저렇게 있는 거야? 야, 이거 좀 협인데, 그러면은. 에드윈. 아이씨, 어떻게 올라갔지? 나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떻게 올라갔냐, 너?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 올라가, 빨리, 그럼. 아! 돌아가, 일단, 돌아가, 돌아가. 아, 자이라가 가야겠구나. 너하고. 언제나 같은 빌드로 갑니다. 영국 쓰기 좀 애매하지? 언데드 집에 가야 넣어놓을 걸 그랬다. 얘는 실명하면은 약해지죠? 화정 아직 안 죽었지. 죽었네? 그러면은 일단 얘네부터 제거합시다. 아, 좋아요. 저건 자이라가 잡을 거고 여기다 뿌려. 안 보여서 못 뿌리냐? 일로 보내고 어디 보자. 염구. 아, 야! 아, 쟤 개귀찮게 하네, 쟤, 이씨. 염구 싸, 그냥. 그렇지. 영혼 어딨어? 반지 있다. 언데드 조정을. 이게 다야? 여기 영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동면적 반지잖아, 야! 딸, 운명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따님의 목숨이 운명하실 것 같은데, 가자. 몰라,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지. 변화가 있었겠지, 나름대로에. 나 같은 이제 미물은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뭔가 있지 않았겠어? 다시 이걸 보게 하네? 그 이탈 아마 죽었을 것이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꺼져라. 탁자라도 뒤져서 돈 가져가겠다. 보수 고맙다. 출구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웃기는 놈이야. 결국 자기는 살았으니까 뭐 된 거 아니냐? 갑시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죠. 아, 밀수꾼 동굴 한번 들어갔다 갈까? 아, 나 정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갈 건데 솔직히 지금 두려울 게 없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세계 정복도 가능하지. 훔친 물건을 팔고 있다.
용병들의 꼭두각 시가 됐지. 오, 다이라 말이 있네. 야, 밀수업자들에게 볼 일이 있어. 예절을 가르쳐 줘야겠군. 아, 깜찍한 놈들. 어, 주인공이 몸이네요. 이러면 앉으지. 체력 차는 것 좀 봐. 씨. 뭐 버프 걸었냐? 왜 이렇게 잘 차? 쑥 차버리네. 자, 일단 싹 잡아주고요. 칼라스. 리더는 이름 여러 가지다. 어. 언제 나타나겠지. 물건 좀 보자. 뭐 갖고 있냐? 특별 이벤트 상인인데 나름대로 종류별로 갖고 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제발 진짜 뭐 있어라. 뭐 넣어놔 죽여버리기 전에. 양성검 플러스 3. 애매하게 들쭉날쭉하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있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크로가라스, 도끼류 투척된다. 저건 넉다운되고 배기 피해. 아 근접이면 배기를 하고 원거리면 투척을 해. 전투도끼는 괜찮은 게 많네. 초반에도 구할 수 있고 좋은 거. 도끼창 역전의 막대. 오 야 뭐 있네. 일단 식별안경 가져가고요. 반전의 루비 강선. 대상의 주문 보호막 하나를 무효화. 오, 괜찮은 거 있는데. 배우 공격 면역에 마저 5%. 좋네요. 꽤 좋네. 이거 사자. 어. 야, 이런 거 줘야지. 가골장은 뭐냐? 돌피부를 쓴다. 한 번에 두 겹 적용된다. 배우 공격에 면역이 된다. 괜찮네. 어, 괜찮네. 안 쓸 거지만. 왕의 눈물, 보석 주머니, 좋아. 엔키도는 누가 샀냐? 누가 혹시 바가지 긁었냐? 아니지? 엔키... 어 뭐야? 너밖에 못 입어? 어 됐어 너라도 입어. 저 괜찮은 갑바긴 한데 주무시던 방에 안 받아서. 혹시 튼튼한 거 입어야지.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괜찮은 게 문제야. 법사 주문은 못 쓰기 때문에 법사는 주면 안 되죠? 이거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럼 안경은 어딨어? 안경 더블 안경 해? 두 개씩 써? 가자 팔고 갈까? 모처럼인데? 내 것 좀 사가시고요. 23,000원. 자 갑시다. 이 지역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일단 수도원이나 처리합시다. 아 뭐 죄다 다 받았어. 그 정도에 밀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아 이게 뭐야. 아이씨 가자. 발타자 패러 갑시다. 아니 이게 미쳤나. 누구한테 떠나래. 죽여 건방진 녀석. 어디서 경치 만짜리가. 경치 고맙다. 입구로 들어갑시다. 그렇군. 멜라산인가. 부르는 거 보니까 죽고 싶은가 보구만. 지금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 나왔을 때. 지도갱신. 날 협박하지 마라 발타자. 자식 쫄았구만.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 응, 죽이자. 아,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얘네? 경험치도 많이 주는 애들인데 안 죽일 이유가 있나? 가속 다 썼냐? 빨리 써봐. 그렇지. 아, 야, 언제 죽었어, 쟤? 진동권 맞았나 보다. 너는 이제 이딴 거 쓰지 말고요. 어, 소환이나 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다 죽여야겠다. 나 지도 받았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 뭐 여기서. 나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도를 순수하게 준 저 녀석들을 잘못이지. 끝까지 뻗댕겼어야지. 멍청한 놈들. 방어 좋았어. 좋아. 다음. 어, 소도사 많은데 제법 자식들. 준비해. 연사 준비해. 야, 이상한 거 쓰지 마. 큰일 날 뻔했네. 나왔죠? 지금 써졌죠? 어디 있어? 연구? 어? 연구가 안 통하는데? 잠깐만. 이 녀석 드래곤 브레스를 맞고 싶은가 본데. 드래곤 브레스 한 방에 나온 거 싫어하냐? 연쇄 번개. 어, 이, 얘네 마저가 높아서 그런가? 뭉크라서? 어, 주문 쓰는 것 봐. 주문 쓰는 것 봐. 자동으로 났는데. 어, 누구 죽었어? 안 죽었지? 야, 다 썼네? 그 많은 거를. 감속도 써. 야, 이게 이렇게 되네. 넣어버려. 혼자 다 한다, 혼자 다 해. 끝났다. 직사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싸워도 되나? 어, 야, 잘 싸운다. 야, 아이템 주는 수준 좀 봐. 거의 그냥 잡템, 참, 템 창고야, 얘네. 소자 왜 이렇게 많냐? 경험치 들어오는 것 좀 봐. 조심해라, 모에나. 모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소환하고 뿜뿜합시다. 너는 칼하고 너는 정령 소환하고. 이거 설마 조금 위기냐? 에이, 설마 아니지? 아닐 거라고 믿어 나는. 너도 이거 쓰고 싸워. 아, 이거 확 애매한데? 나 싸우고 그냥 돌아가도 되잖아. 어, 명성도 좀 영웅적이고 경험치 많이 줘서 좋긴 하다. 실명 걷는 거로 실명 걸고요. 너무 빨리 잡아서 젠드는 것보다 더 빨라 죽이는 게. 야, 경험치 빵빵한데 그냥? 얼마 들어오는 거냐? 레벨업 하겠는 사? 용병 대장, 어, 대장님. 좋아요, 시간 정리 쓰고요. 대장님도 안 되지. 들어올 걸 들어와야지. 대장님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어디서 대장님 미쳤어? 아, 이거 써야겠다. 안 되겠다.
때려 그냥. 어, 때려. 아, 때려. 대장 때려. 대장 패. 방망이로 막 패. 대장 패. 그렇지.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가야겠다. 너무 많다. 물밀듯이 밀고 나오네 이것들이. 야 근데 진짜 많이 준다 경험치. 야 기다리면 그냥 알아서 먹는데 이제? 야 레벨업 했어. 얼마나 먹고 있어 지금. 야 2만씩 그 6명한테 나눠도 이건 좀 많지. 이 정도로 오면은 그래 계속 먹어. 경험치 파티구만? 쭉쭉 먹어. 어, 계속 불러와. 지금 소비템 거의 없죠? 어, 플래네타가 어 야! 아 못 보고 있었어. 맞아 죽었네? 아 왜 못 보고 있었지? 부활 있냐? 이러지 말자. 어 너무 나댔다 지금. 이건 좀 오바다. 가자.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자. 경험치 환장해서 얼마나 먹은 거야? 야 13번 먹었네 거의. 너 레벨업 할 정도니까 6만. 조만간에 먹어주겠어. 아지바갈 둥지와 센다이 영지 있죠. 뭐 어디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갔다 오겠습니다. 아지바갈이 더 셌던 것 같아. 되게 개인적인 이제 느낌으로는 얘였어. 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발로스 게이트 1 할 때부터 나 속이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걔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였구나. 어, 얘 죽이면 나올 거야. 어, 가면 쓸데없는 거랑 막 싸우게 그랬던 것 같은데 드로우 나오죠? 건방진 녀석. 그렇지. 이미 해본 사람을 아프면 안 되지. 존내 아프겠다. 야 힐인드 때리고 이코니아 꺼주시고 물량 먹고. 어 야야 뭐 왜 이렇게 쎄 쟤. 얘 왜 이렇게 쎄? 감소. 야 잠깐 보통 놈들이 아니잖아. 침묵. 어 야 잠깐만. 어 드로우 이렇게 셌나? 드로우가 원래 세긴 했는데 지금 내 단계를 생각하면 이 정도 아닌데. 어 잠깐만 너무 힘들어하잖아 얘네들. 어 야 빨리 가 열심히 좀 싸워봐.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나무꾼님 보통 놈이 아니었군요. 요 녀석. 야 이거 문에 이거 안 띄워놓는 건 오바 아님? 나 풀 파워로 싸우면은 어떻게 진행 빨리 되지 않을까? 귀찮아졌어 뭔가. 아 게임 템포 쩌는 것 봐라. 그럼 5000. 수도사가 많이 주긴 했다.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수도사. 이 맵 돌고 오라 그럴 텐데 한번 돌고 올까 그럼? 투명화 써서? 싹 맵만 보고 올까? 안 보고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투명화 쓰고 갔다 와. 싹 다 돌고 와. 넓지도 않아? 가서 심부름으로 보게 하고 알고 보니 누군가 학살당한 것이다. 저 녀석이 범인이었다. 이런 스토리로 기억하는데 맵 되게 작죠? 돌고 오라 그랬나? 맵을? 나한테? 급하게 시작되어진 것 같다.
버프 걸고 한 번에 싹 내리치자. 축복도 쓰고 힘도 쓰고 소환도 쓰고. 축복 쓰지 말고 소환이나 해. 그렇지. 얘는 아껴두고 좋아 쓰고 힘 쓰고 가속 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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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었어 이씨. 남군 딱대. 그렇지. 여기서부터 얘부터구나. 어 얘부터 죽여. 처리해 처리해. 이 더러운 게임. 감속 걸고 데려오면서 준비해 준비해. 어 쟤 신탁 써야겠는데? 숨은 거야? 아 맞지 마. 아 주문 걸어놓은 상태 좀 봐. 자 빨리빨리 싸우자. 1번은 버프 아직 남았을 때 크리티컬 걸어서 올라가 다 죽이고 와. 그렇지. 아 내가 걸어. 시간정지 시간정지 왜 됐나 했네. 주문 타격으로 벗겨내고. 아 벗겨내고요. 야 너 미로 걸어서 그냥 아웃 시켜버릴까? 아니 아니야 드래곤 써버려. 쓸 만큼 썼고. 마땅히 쓸 게 없는데. 너 드래그 향상 댕깁니다. 약간 지금 맞물렸나 본데. 돌파라도 써놔. 그렇지 죽었죠. 아무리 강력한 봄업을 써도 주문 타격에다가 드래곤 불에 쓰면은 꼼짝 못하지. 아름다운 조합. 대장이 죽음으로써 영지로 가는 입구가 열렸습니다. 얘네 거 뭐 가져갈 필요 없겠지? 또 이거 다 가져가서 경험치 빨아야 되나? 근데 얘네들 또 밖에서 나온다고 밖에 전용 옷 입고 와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까? 깜찍한 놈들. 플러스 1짜리 입고 나왔어. 플러스 2에 집에 가면은 플러스 5에 막 3에 난리 나는데 얘도 좀 힘들긴 하겠다 이렇게 살면은. 전사네요 다. 그러면은 문제 없죠? 투명한 물력. 야 보고 죽인 거야 지금 플래네타가? 진짜 끝이 없다 플래네타의 저 강력함은 진짜. 들어가자. 아 마법장 했고요. 아 이러지 말자고. 아 이러지 말자고. 아 미치겠네 진짜. 준비해야 되잖아 이름나. 가서 연구 일단 뿌리고 시작해. 그렇지. 놀랐지 놀랐지. 선빵 맞아 놀랐지 지금. 근데 너 연구 다 뺐냐? 하나도 안 빼놓고? 넌 연구도 없는. 아 연구가 없군요. 이거 참 세 발이나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 넣었네 내가. 아 운버헐크다. 주인공 왜 이렇게 세냐? 볼 때마다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운버헐크가 무슨 저렇게 나와.
개 비열하네. 야, 이거 좀 오반데? 연구. 아, 보통 게임이 아니야 역시. 들어가서 걸어. 걸어야 돼. 너가 가속 쓰고. 자, 와서 연구 다 때려박아야 된다. 그렇지, 계속 써야 돼. 뒤에까지 그냥 써야 돼. 한 번 더 써. 염구로 길을 열어. 염구를 쏘는 걸로 인해서.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뭔가 계속 쏴, 계속 쏴. 입구 틀어막아, 입구 틀어막아. 계속 틀어막아. 틀어막아, 틀어막고. 너는 소환하고. 너도 소환하고. 진지하게 빨리 깰 수 있는 조합으로 가자. 쟤 뭔데? 얘 누구야? 아, 쟤 왜 저딴 것도 걸려있어 짜증나게? 때려! 좋아! 좋아! 독한 놈들. 야야야, 뭐 던졌다 던졌다. 콩알탄 던졌다. 밟았죠 밟았죠. 두 죽었지 죽었지. 하나 죽었지. 아, 조금 많구만. 해치워 해치워. 아, 계속 있네. 하지만 안 되지. 이미 그런 기술로 이길 때는 지났지. 그렇지. 얼마나 잘 싸워. 야, 소환수 뽑는 게 진짜 든든하긴 하다. 다 받아주네 그냥. 아주 그냥 넓은 아량으로. 넓은 아량이야. 쟤 좀 많은데 이거? 너가 이런 상황에서 해줄 게 없다. 이게 너무 크다. 그렇지 그렇지. 플레이타 너무 잘 싸워. 체력 재생량 좀 봐. 상태 이상은 안 통하고. 좋아요. 너무 사기다 진짜. 저 녀석 너무 사기잖아. 아, 뭐야 왜 안 풀렸어? 네가 쓰니까 내가 대기를 못 하잖아. 좋아요. 아마 위쪽 길로 가면은 적이 엄청 많았고 앞쪽 길은 기억 안 나. 앞쪽 길로 가자. 무언가 있구만. 시간 멈추자. 싸게 싸게 멈춰라. 드로우가 이렇게 많아? 데린스는 뭐야? 빨리 빨리 멈추세요. 뭐하세요? 몸 다 대면서 멈추는 클라스 보소. 좋아요. 드래곤 브랜스를 우리 데린스한테 써줍시다. 어감 좀 봐. 그리고 드로우 뒤에 둘. 쟤네 뭘로 잡아야 되냐? 연쇄봉기 하나 써? 역시 법느님이 레벨업 하는 게 제일 좋아. 나도 물약이나 먹어야겠다. 꼴을 보니까. 어우, 야, 이게 뭐야. 잘 싸우는구만. 야, 애들이 버티냐? 아, 너무 잘 버틴다, 야. 마법 하위 모음 몇 개로 저렇게 잘 버티면 어떡하니. 오벨이다 진짜. 목걸이 나왔네요. 열쇠 나왔습니다. 경비 열쇠. 제가 경비였구나. 제일 잡고 어느 쪽 문으로 가는 거였어. 신탁. 깔끔하다. 뭐야, 왜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 뭔데, 어딨는데.
아, 소환한 거요? 금방 끝나겠다 DLC. DLC 되게 루즈하게 만들었어. 와. 컨텐츠를 넣던가 스토리의 연장판이라 그런지 난 이레니코스가 죽은 그걸로도 충분히 잘 끝맺었다고 생각합니다. DLC가 약간 좀 그렇다. 뭐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조금 그래. 느낌이 사실 어느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돌면서 퀘스트객에 약간 그런 식으로 연장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경비병 열쇠 먹고 돌아가면은 이벤트 영상이 나오죠. 샌다이 바알 스톤이죠. 저녁 가운데 있는 거. 샌다이 대기나에 샌다이 고 나발이고. 아 씨, 어떻게 이미 나온 시점에서 주문을 실현하고 있어 이 독한 놈들이. 다행히 투명한 주문이다. 신탁서 뒤통수 맞고 전멸당하지 말고. 버티기 위해서 방어의 조화를 쓰고 싶은데 없는 관계로 병원 침대로 세울까? 뭐 있는 게 없냐?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잘 써는구만. 4500. 그렇지. 가자. 아래 먼저 가자. 아래 아무것도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네. 위가 결국 길이었군요. 왜 길이 두 개지? 위로 가자. 저희가 길 아니었나? 여기 아니었나봐. 노예 주인 델로 버서커. 저거 그 드워프들인가 보네요 디자인이. 가려주고 나오게 해주고요. 아 도망간 거야? 순간이동해서 도망갔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와? 졸라 치사하게. 레벨업 했네? 당연히 해야지. 소환해라. 안 되겠다. 좀 길게 갈 것 같다. 할때 뭐 어떻게 할때 하더라도 일단 감속도 걸고. 자꾸 다 세네 얘네들. 계속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잘 써는구만. 경치 얼마죠? 12,000? 뒤에서 계속 나오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달려갔었나 나? 기억이 안 나. 알아 봐. 뭐야 뭐야 뭐야. 계속 싸워라. 쟤 점사해서 죽여야 되나?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많다 많어. 장전해 장전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염구솔 준비됐어. 염구솔 준비됐어. 아 그런거 쏘지마. 지금 아니야. 빨리가 빨리가. 염구솔 준비됐어. 나 염구솔 쏘러 온거야. 염구솔 쏘러 온거야.
연구소로 온 거야. 어, 왜, 왜 싸는, 왜 김이랑 안 끝났는데 느리게 싸. 처음 맞아서 그래? 어, 잠깐만. 어, 야, 너무 깔끔하다, 야. 나 와봐. 야, 경험치를 그냥 퍼준다, 매겨준다, 매겨줘.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아, 이거 그거지. 드로우창이지. 드로우창 필요 없어. 소검에, 소용세네, 치타의 속도, 하루에 한번 향상된 가속. 오, 지속시간 23라운드? 이건 니 건데? 아, 손목대, 나 좀 거시기 하다. 넣었길래? 아니야, 끼지 말자, 그냥. 굳이 가, 쓸 필요 없어, 이제. 너무 강해, 지금, 우리 파트는. 약점이 없어. 저 좋은 아이템인데 쓸 일이 없어. 결전, 아, 결전 장비급인데, 솔직히. 지가 직접 싸운다고 합니다. 어, 레벨업을 다, 다 하고 난리 났죠? 이번 전투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매겨주죠, 뭐. 운볼크 나왔네.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어야, 이거 역시 제법이야. 던지는 거 못 뽑았잖아. 저 멤버로 저걸 잡는다고? 잘 싸우죠? 플래네타가 제일 센 것 같다. 어떻게 아무리 봐도 AI를 설정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노회장 어딨어? 노회장 못 끼고 있었어. 야, 장비가 아주 그냥 빵빵하다. 빵빵해 그냥. 캬, 미친 거 아니냐? 와, 이제 뭔 짓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빵빵하게 만들어. 황금 플러스 1짜리가 다 돼 있어. 어둠의 갑주. 누구 줘야 되니? 됐다. 싹 쓸고 가자. 저 내성 물약은 줄창 갖고 있는데 먹지도 않고 말이야. 갑시다. 최종 보스전 근처인 것 같은데 한번 쉬어줘야겠죠. 레벨링도 하고. 어, 레벨업을 한 다음에 쉬자. 아, 그냥 저도 이기지 정도는. 강하다, 강해. 하나씩 오지 마. 자. 얘 업, 얘 업, 세 명 업했네? 주인공부터. 승률 점수 하나에 타코 감소. 점점 양손검을 다 써버려서 쓸 게 없는데? 도끼창까지 다 찍어버렸어. 애초에 카르소미르보다 센 게 없어. 뭐, 뭐 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도끼라도 가져가. 하이어 빌리티. 상급 힐인드 가져갑니다. 일단 너도 바짜 힐인드. 뭐 올랐냐? 타코 감소? 좋아, 잘 올랐어. 크리티컬 히트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아, 크리티컬 히트 가자. 너는 공속이지. 가속 발음 빠르니까. 그리고 야, 얘가 중요하죠. 너 뭐 올른 거야 얘? 못 봤는데 방금. 해성 찍읍시다. 9레벨 풀렸어. 9레벨 6레벨 풀렸으면 완벽하다. 야, 연쇄 번개 하나 넣고 9레벨 기민함 넣어야지. 야, 이거 어, 아, 해성 넣어야 되나? 아, 기민함 넣어. 기민함 너무 좋아. 어, 해성 여기다 넣자. 해성 3으로 쓰니까 어썸하죠?
김이남 쓰면은 해성 한방 했어. 개사기. 다 뭘 봐. 플래타를 믿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맞춰서 가죠. 플래타 믿을만한 녀석이니까. 야, 너무 경험치 한 번에 막 먹는다. 야, 400만 가까이 됐는데? DLC 넘어올 때 어빌리티 못 가진 애도 있었는데 저 경험치가 400만이야 지금. 300만도 못 찍었었는데 거의. 두 명 갖고 있었는데 하이 어빌리티. 아, 그만 좀. 아, 죽었잖아 플래네타. 좋아요. 가죠. 보스전 바로였나? 맵 크기를 보면 알텐데? 바로 보스전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나 여기 보스전 기억나거든요? 순간이동하면 싸우는 거였을 거야. 별로 안 센 놈이. 아지바갈이 엄청 센 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댓글이 난리였지. 아지바갈 무슨 백스텝 쓰고 함정 설치하면 한 방에 잡는다 막 그래서 그걸로 다들 난리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클린하게 잡지 않을란지. 저번에는 뭐 솔플이었으니까 힘들었던 거고. 발리가야 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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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네 또. 아이 발리가 저 새끼 저거 안 되겠구만. 빨리 때려줘. 그렇지. 야, 야 너무 힘들어한다 이거. 힐인데. 때리는 것 좀 봐. 너무 시원하다 야. 여사제를 남겨두고. 얘가 보스방이냐?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일단 일로와. 여기도 길이 있네? 얘가 나가는 건가 보다. 어, 여기가 그쪽 구역인가 보다. 북쪽 구역인가? 터널? 반대쪽 터널? 터널이 두 개니까 여기는 이제 모르겠고요. 뭔가 있겠지 뭐. 해성 한번 때려 박아봐. 궁금하다 나도. 어떻게 되나. 야, 해성 너무 그시기한데? 어, 저거는 나는 가끔 놀라. 안 터지는 건가 하고. 죽여. 도망가 도망가. 계약해. 저기가 보스방이었나? 저긴 또 다른 입구였고. 지구 한 바퀴 공격. 야 깔끔하게 제거해. 연쇄번개 3발 3연 발사. 그렇지. 자이라? 야, 자이라 어떻게 이렇게 레벨업이 되냐? 타코 감소. 자이라 줄 거 너무 많다, 야. 상위 정령 드디어 쓰네요. 상위 정령 소환. 플래네타만큼은 안 셉니다, 상위 정령이어도. 전용 기술이지만 딱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냥 강하다? 뭐 여긴 어디였어 그러면? 기억 하나도 안 나. 나갈 때 탈출구인가? 가서 죽일 준비나 하자. 깔끔하게 대기했네. 아마 보스전이겠지 다 당연히? 딱 봐도죠? 버프 걸고 갑시다. 소환 버프는 여기서는 그거니까. 한 바퀴만 돌고 하죠. 버프로. 어떻게 싸웠었지? 나 그 마법 쓰고 막 그랬었나? 딱 여기까지만 걸어. 뭐야 얘는? 어 여기 안 보스전 아니었어? 오다메론. 어, 야, 깜짝, 짜.
밟은 것 같은데 괜찮냐? 아 주문 타격 쓰기 좀 애매한데? 채찍 쓰는 건 더 애매하고 침묵? 아 너 리치구나? 아 잠깐만 주문 방아쇠로 마법해제 진실시야 죽음 주문 비코니아? 아 비코니아 비코니아는 죽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마법 저항이 있긴 한데 그냥 기절도 걸려 80이라서 공포 어우 야 그냥 몰빵에 몰빵 넣네? 너무 아파하지마 좋아요 때리고 넌 빠지고 어우 야 잠깐만 하 제일 중요한 애를 걸어버렸어 에드윈 남았고 준비하자 아 야 그걸 끊으면 어떡하냐 병원 침대 세워 너도 세워 병원 침대만이 살 길이야 아 너도 풀렸구나 지금 친탁 아, 씨, 신탁을 풀어, 풀어도. 약하죠. 오도메론인지, 워더메론인지 몰라도. 안 되지. 이제, 나한테 비빌 리치는 없어. 아, 깜찍한 녀석 저거. 저주받은 망령심장. 드로우의 결계석. 가전은 가마. 괜찮은 거 맞냐? 다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괜찮네? 이리 와봐. 레벨업을 너무 자주 하니까 부담스러워. 25레벨 클레릭이야. 자네가 소환할 것은 딱히 없지. 대바 소환하긴 좀 거시기 하고. 정령사원도 찍었고. 칼날구체 복수의 폭풍 지면 폭발 불타는 죽음이 오라 아, 대버서 해라 안 쓸 건데 야 전승 지식이랑 체력이 오르는 게 나야 모르는 거 맞냐? 어디 가는 거였지? 나 뭐 먹었는데 얘한테서 그쵸? 결국에서 아 폰멜버섯 아 그거다. 어 이게 그거 아닌가? 이게 카르소미르 업그레이드 주는 거 아닌가? 일단 다 빼봐. 야 안경 두 개니까 너무 좋구만. 버려. 귀찮아. 저걸로 여는 건가? 저 정면에 있는 문을? 어딘가에. 다 뚫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영상 나온다고? 야, 코앞이야! 고라이온의 양자가 습격했다고 합니다. 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무슬모? 야, 쟤 부하를 배치할 만한 거리가 아직 있어? 아, 그래, 약간 여유 있나 본데, 얘네들. 오, 이 배치할 거리가 있나 보네? 진짜 바로 코앞인 줄 알았는데? 어, 나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보스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한번 대기하고 가야죠, 그래도? 뭔가 싸우겠다는 뉘앙스가 나왔으니까. 해성 통하는 거 맞냐? 뭐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넘어지긴 했네. 아무리 마지막이라 하지만 너무 퍼준다 야 인간적으로 씨 정도가 있지 좀. 버프 한 바퀴만 돌리고 들어가죠. 아 너무 귀찮다. 버프 돌리는 게 제일 귀찮아.
your servant awaits. Bustan Zadost. Name it. Yeah. 저 가자. 다이샤. 협박은 필요 없어. 어. 뭐라고 협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 아니 잠깐만 그따위로 퍼즐방이잖아. 아 이거 문 열라면은 열어야 되는구나. 아 깜찍하다 깜찍해. 아 이제 와서 이런 거랑 싸우게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깜찍하다 진짜. 빨리 오거마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야 아 잠깐만 선 넘으려 그러네 얘. 어 자식 정령이라서 골렘추가 안 들어가나? 아, 야, 너무 흔들지 말아라.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됐다. 56,000. 아, 왜 그래?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제가 흔든 거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편집할 생각 없기 때문에 편집할 시기는 갔죠 이미. 메인만 진행하고 있는데 스토리로. 앞으로 이제 편집 영상은 한 10분짜리로 자를 거기 때문에 다 편집해서. 풀버전은 생방에서만 보는 걸로. 뭐야 너 여기 설마 여기서 일로 간 거야? 악마기서 오랜만에 본다. 둘라게탑에서 보고 이후로 처음 본다. 야 진짜 센 놈들만 다 모아놨네. 버프 풀리니까 저기서 만나. 한 바퀴 돌립시다. 정령왕이랑 플래네타는 다음에 소환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한 바퀴만 돌려서 가볍게 한번 싸워보죠. 아 아까 걔가 정령의 왕자였어? 아 내가 소환하는 거랑 같은 티어인가 그러면? 아 그렇게 치면 엄청 센데? 악마기사 먼저 침묵 걸어야 돼. 아 니가 걸자 이번에는. 어 내 생각에는 플래네타가 여기선 더 도움 될 것 같다. 야 니가 에드윈보다 먼저 스킬을 빼는 날이 오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지? 너도 소환해. 너였냐? 드루이드? 소환해. 야 너무 시계 들어온다 야. 잠깐만 아 잠깐만 해봐. 아 야! 아 직사 주문 쓰네 들어온 놈들. 안 되겠어. 미리 소환한다. 더럽고 치사해서 미리 소환한다 내가. 야 너도 향상된 김이나 그냥 써버려. 어차피 두 번 쓸 수 있잖아. 야야 빨리 소환해! 아 한턴 낭비했잖아 기미남인데 이씨. 자 빨리 쏘자. 엄청 빨리 쏘자. 해성 일단 뿌리고. 뿌렸지 이미. 침묵 쓰고 연구 쏘고. 연구 두 번 못 쓰지 지금은. 지붕은 연쇄번개 써야 되나? 어. 아, 헷갈려. 연쇄번개 썼냐? 썼고, 염구 한 번 더 쓰고. 염구가 들어갈 애들이 아닌가 본데, 지금 짬이. 야, 세 보인다, 야. 얘가 이제 정령왕이죠. 뭐 디자인 똑같습니다. 볼 것도 없죠. 화염 강타, 오레벨 주문. 아, 잠깐만. 아, 침묵 또 걸어야 되나? 아, 얘 침묵이 안 통하는 건가? 어우 야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 반짝가루 한번 뿌려. 그렇지. 화살 던지는 것 봐. 하이브 마더를 거르고 얘를 죽여. 얘가 더 위험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좋아. 그 다음 얘 빨리 점사해 아무것도 못하게. 아이씨야. 어 빡쳐. 가자.
해성 염구 염구 내성 있나 쟤? 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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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성 있나 본데 이 저 더러운 녀석. 어디 보자. 너 지금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내가 너를 너무 누르게 된다. 일단 물약 다 먹여놓자. 그렇지 빨리 먹어. 너는 이거 쓰고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쓰고 재노려 재노려 빨리 죽여.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즉사주문 요상한 짓 할 것 같은데 이것들. 아 풀렸구나. 주문 실패 들어가 있네. 그렇지 그렇지 힐린드의 힘으로 빨리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야 자만 됐다 크다. 그렇지 그렇지 대기. 야 너무 안정적인데 게임 갑자기. 아 너 뭐 아이템 하나도 없어? 아 실망이야. 경험치도 허접한데 여기가 보스전이었나 보다. 왜 같이 싸우지 왜 쟤 먼저 보낸 거냐? 코앞에서 문 하나 두고 뒤에 서 있을 거면은 이상한 놈이야. 이번에도 한 바퀴만 돌리죠. 한 바퀴 둘러 갑시다. 가자. 에자이삭 대장 센다이를 처치하러 왔다. 1대1 승부하자고?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쟤도 나한테 죽기 싫은가 봐. 1대1로 이길라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러면 1대1 에드윈이 더 센 것 같아 주인공보다. 야 이상한 거 쓰지 마. 그냥 가서 때리면 돼.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쭈 어쭈 제법 칠 줄 아는데 강타 한번 때리 박아봐야겠구만. 때려. 그렇지 기절 안 들어갔다. 야 잠깐만 잠깐 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드윈 왜 알짱거려. 꺼져. 신성한 결투에서 말이야. 에드윈 에드윈 꺼지라고. 뭐야 얘 왜이래. 어 죽고요. 어 당궁할시 10m에 드로우 전멸. 드로우에게 봉사하는 것도 끝났다. 사워근 도시에서 본 그 주지사의 비올도 아니. 아 얘가 걔야? 야 그때 내가 살려줬죠. 어... 어떻게 할 거야? 근처에 있는 하이브를 찾아야겠다. 힘을 찾고 있다. 어... 야, 쟤랑도 인연이 깊다, 이거는. 지금 생긴 거 다 똑같이 생겨서 거기서 거기 같은데. 미티킬 마인드 플레이 하나 남았네? 촉수를 흔들지 말래. 불안하겠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 딱 모여봐. 또 한 바퀴 걸고 하자야. 뻔하지 뭐. 이제 라스트 아니야 진짜로? 아, 모여봐. 아 왜 이렇게 꿈틀꿈틀 되네 기분 나쁘게. 아 귀찮아. 아 씨 손 진짜 많이 가. 가자. 어 아직 남으셨네. 진짜 길긴 했네. 난 진짜 짧게 생각했는데 난 그 동굴 지나면 바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액체수은 와 일리시드 우 펼기?
잠깐만, 야, 가겠다, 쟤. 빨리, 빨리 죽여봐. 뭐 하는 혼종이야, 이건. 어우, 야, 좀 센데? 뭐 해봐. 발리가가 지금 걸린 거지. 발리가 죽는 거 아니야, 나 때리면은? 야. 야, 안 풀렸어, 쟤. 귀찮은 놈들. 올라가자. 얘가 길이구나. 뭐, 미티엘? 말티엘? 아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죽겠는데? 야, 너무, 아, 씨. 도움이 안 되는구만, 진짜. 야, 반대편에다가 천사 소환해줘. 아, 죽었다, 이씨.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야, 문 열자마자 들어가자. 기미 냄새, 기미 남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바로 다 밀어버립시다. 열자마자. 김이남 어디 갔니? 아, 왜 못 써? 아, 아, 무슨 마인드 플레이어 네 마리씩 나와요. 개 오바예요. 네 마리는 안 돼. 위험해. 마인드 플레이어는. 어, 직사 있으니까. 아씨. 두 마리만 나오는 게 딱 적당한데. 나가서 대기하자 그러면. 여긴 안 나올 거 아니야. 된 거야? 있지 이제. 왜 없어? 왜 못 써요? 아, 씨. 미치겠네 진짜. 에. 나와 나와 나와. 되게 힘들게 싸운다. 나름 잘 싸우죠? 비코니아는 한 방이지? 어, 망치로 한 방이지? 맞춰봐. 됐냐? 이제 쓸 수 있냐? 됐다. 가자. 겸지 너무 퍼준다, 야. 아, 뭐야. 어, 겸치 상황 몇이었지? 다가서고 있는 거 아니야, 슬슬? 25야, 얘는. 일단은 준비하자고요. 조기찌, 염구, 염구, 염구 안 들어가는 거야, 딜? 야, 염구가 안 들어가? 그 정도로 쎄? 기절했어. 와, 이거 역시 보통은 넘는구만. 이러면은 힘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네가 잡고 와라. 그냥 다 쥐고 와라. 어, 얘한테 이거 있거든요? 초능력 면역검? 네가 잡고 와야겠다, 야. 골을 보니까. 내가 분명 면역 아이템을 하나 줬는데. 아, 물약 줬지? 물약 먹었지, 저번에. 그 언더다크에서. 그럼 너로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쓰지 말고. 신성아님 쓰고. 어, 너 걸어주고. 안 통하지? 에, 크리티컬 히트 써주고요. 자, 쓸어버려. 어, 기검 괜히 준 게 아니구나. 되게 좋다, 야. 버서커였으면은 그냥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서 쓸어버렸을 텐데. 또 있냐, 문? 일단 저희 세이브 먼저 해. 아, 이렇게 보니까 좋네. 자, 바꾸고요. 너희 빼야지. 어, 너희 다 빼고 제로.
아, 야. 김 빠지기 이럴 거야? 초능력? 아, 이러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쟤 다 맡겨. 지배 주문으로 가져오겠지? 가져오겠죠? 지배 주문으로 가져올 거죠? 아, 그렇게 쓸모없는 놈들 진짜. 아, 영향을 안 받아요? 한 대만 더 때려봐. 안 되겠네 이거. 완전 지배당했네. NTR 당했잖아. 빨리 풀려나세요. 경험치 준 건 고마운데 이거 역겹네. 4만 남았다 쟤도. 아, 쟤 9레벨 진짜 좀 풀려야 돼. 이모엔 이모엔 개쓸모 없어 지금. 이모엔 주문 세팅 바꾸자. 염구 염구 3개랑 아 이제 너무 너무 오반데 얘. 아무리 생각해도 침묵은 좋으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고 연쇄 번개 하나 네 발을 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대기했죠. 한 바퀴 돌려갑니다. 뭐 당연히 보스겠지 이번에는. 그 녀석 잡았나 내가? 아 뭐야 잡았을 거야. 보스전 아니던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가겠어. 손이 빨라야 되는구만 이게. 피지컬 게임이었어. 가자. 야 왔다 왔다. 야 센다 왔다. 바로 들 말 걸지도 마. 그냥 죽여. 하나 둘 저 순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였나? 일단 죽여보면 알겠지 뭐. 일단 죽고 생각해. 깊게 생각하지 마. 쟤 죽여. 그냥 죽여도 그냥 다 죽는데 뭐 할 필요도 없겠는데 이 정도면. 자, 저 정도 주문이면 돌파 쓰는 게 낫지 아싸리 그냥. 네가 쓸래? 너가 더 빠르니까. 돌파 있긴 하냐 너? 있네. 허상 분신이랑 아, 야 이 개구라 개구라치고 갑자기 확 씌워버리네 저거를. 그냥 아니야 통해 때릴 수 있어. 그 정도의 꿀릴 그게 아니야. 그렇지. 두이나 여기 얘죠. 기만 일단 가 싸우고 생각해. 어, 너네 싸우고 얘네 싸우러 가고 얘를 스탠바이 해놓읍시다. 뭐 써야 좋을까? 쟤는 이미 보고 있네. 신탁 일단 걸어놓고. 에드윈이 써야 돼. 그렇지 썼지. 영부 통하잖아 쟤네는. 어 통한다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은 저 녀석부터 벗기자. 이런 애들이 은근히 세거든요. 벗겨졌죠 지금. 얘부터 죽이고 쟤는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고 얘를 죽여야겠다. 아 상급 저주 쓰고요. 아, 지금 쓰기 애매한데 단일 기술이 별로 없는데 나 지금. 아, 지금 어차피 내 생각 연쇄 번개는 쓸 일 없고 여기다 그냥 꼬라 박자다. 연쇄 번개. 어, 진짜 오래 가긴 한다 너 기술. 6레벨 주문이라 다 통할 겁니다 아마. 데미지는 쓰레기여도. 그래도 일단 6레벨 주문이기 때문에. 나 진짜 주문 많이 쓰긴 엄청 많이 쓴다. 급이 다르긴 하네. 와 이렇게 많이 쓴다고? 번쩍거리면 몇 개를 쓰는 거요? 아 이미지 투영도 있었구나. 뭐야 뭐 걸렸어 얘. 응? 왜 클릭이 안 되냐? 클릭이 안 돼.
샌더이부터 샌더이 죽여. 그냥 샌더이 죽여. 다른 거 다 신경 끄고 샌더이 죽여 일단. 아 샌더이 너무 많다 야. 첸 누구야? 아 우리 애야? 우리 애인데 지금 나 비비고 있던 거야? 위로 보냅니다. 소환수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쓰는 거예요? 내 허가도 안 받고 주문을 지 맘대로 쓰는데? 이미지 투영 때문에 막혔나봐. 야야! 아 개호반데 진짜. 아 개열받아. 이렇게 죽으니까 더 열받아. 정하자. 어 드로우는 소환수한테 맡기고 어 얘네 샌다이 죽이겠습니다. 어 주인공 파티는. 너희까지만 딱 가면 돼. 길게 볼 거 없어. 너희는 입구에 소원 받고. 얘 둘만 박아도 깨버틸 거야. 너는 김이남 준비해서. 어, 김이남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김이남 나중에. 어 나중에 하고. 아 김이남 미리 걸어놔라. 어. 어디야? 어디야? 빨리 나와봐. 저 녀석. 김이남 썼고 김이남 쓴 상태로 주문 타격 걸어서 깬 상태에서 때리고 타격 걸린 거 맞지? 어 타격 걸렸으니까 저기 들어가는 거겠죠? 너가 좀 많은 걸 해야겠다. 골을 보니까 침부터 걸어줘. 좋아. 다 어디라고? 여기. 이거는 뭐 감속 걸어야죠? 어, 이 애매하게 걸어서 드로우까지 맞춰주고. 어, 뭐 내가 해줄 게 없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연쇄 번개로 써라? 진짜 할 게 없네? 야, 나 일로 나와 있어야지 그래도. 왜 낑겨 있는 거야 얘는? 1, 2, 4, 5 감속 걸어주고요. 아직 법 거는 애는 없네요. 어, 잡았고 어디야 다음 위야 잡고. 아 많다 많아 그냥. 첸 살아있고 플래터 살아있죠. 아 둘만 살아있으면 되죠. 감속 걸고요. 죽일 때까지만 벌어. 추가 병력 계속 있네. 어떻게 오면서 전멸시켰다고 대사도 나왔는데. 아 뭐야 살아있어? 아 더러운 녀석. 야, 왜 저렇게 세냐, 쟤네. 체력은 괜찮은데 병원 침대 하나 세워둬라. 아, 이때 아니면 언제 세우겠어. 너는 이제 슬슬 아, 향상된 가속 쓰고 한 번 더 치명타격을 세워야겠다. 너는 뭐 할 게 없네. 갑옷이라도 입어. 아, 저러면은 좀 그런데, 야. 채찍 써 채찍. 시간정지 쓸까? 아, 시간정지 쓰면 채찍은 매한가지니까. 자 뭐야 샌다이가 시간정지 썼어. 아 거짓말이지. 아 제발 발리가 쓰지마. 발리가 죽어. 발리가 죽어. 기절까진 괜찮아. 어. 기절까진 괜찮아. 공포까진 괜찮아. 발리가를 안 쓰면 돼. 마지막 전투까지. 이렇게 하자. 네가 채찍으로 얘를 견제하고 시간 정지는 아 네가 견제해야 되냐 그냥. 아 드로우가 전멸당했어. 야 너무 강해. 이 정도라고? 어 여기서 어 돌파까지 써서 그냥 아예 얘를 그냥 샌다이를 아예 그냥 여기 아작내 버리고 여기서 돌파 플러스 침묵까지. 어 여기 샌다이 아예 아작내고. 레드윈 진짜 넘사벽이다. 얘는 리치급이야. 플레이어블에 이런 괴물 넣어두면 안돼. 발리가 풀어줘. 쟤 뭐 자꾸 버프를 거는거냐.
풀렸죠? 때리고 이번은 빼 이번은 물량 먹고 그다음 신탁으로 밝혀놓고 아 진짜 귀찮네 숨는 거. 좋아 때려 때려. 버프가 들어갈 짬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공이 몇이야? 3 이러면은 이거 써. 잡아 잡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궁수 이번엔 비코니아 노리고요. 이제 막 이제 막인 것 같은데? 야 너무 에드윈 나댄다 지금. 아무리 에드윈 지금 활약하고 있어도 그렇지 저건 좀 오반데. 기민하면 써. 감독 쓰고요. 끝난 거 아니야? 야 소환수 너무 강하다 근데. 야, 저걸 개작살내 버렸네. 죽여 죽여. 마지막이야. 투명 추적자? 아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아니야 야. 아 이거 아니야. 아씨 선 넘네 이 새끼들 이거. 에드윈을 점사해버리네. 에드윈 어떻게 풀지? 그 어딨어 그 마비 모양. 어 왜 없어. 사람 모양 어딨어 마비 모양. 풀고 아 이거 되냐?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느린데? 에드윈 죽어 먼저. 에드윈 일단 풀렸고요. 뭐 걸린 거니 이거? 침묵이야. 그럼 물량 먹을 수 있잖아. 먹어. 먹고 신탁 써야죠 무조건. 신탁 무조건 쓰고 마지막 신탁이다. 한 번에 가자. 저기 있다 저기 센다이. 일단은 추격자 밝히고.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추격자를 죽여야 되나? 아니 아니 일단 이제 죽여. 죽이러 가고. 아 기민함 써야겠다. 어. 아 지금 침묵이라서 못 쓰는구나. 어떻게 어떻게 쟤 닥치게 못하냐? 침묵 침묵 빨리 써 침묵 써. 이게 센다이지? 기민함 썼죠? 채찍 써야죠? 썼죠? 바로 썼죠 지금? 상급별 쓰고요? 썼고 반짝가루 뿌렸고 감속 썼냐? 다 썼냐? 해성 쏴 그러면은 어 해성 쏘고 너무 어썸하다 내가 쏘고 있긴 한데 에드윈 뒤통수 위험하다 지금? 어 뭐 넘어져 넘어져서 뭔지 몰라 넘어졌어. 미로 어딘가로 지금 꺼졌어 지금.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채찍 한 번 더 쓴 거야? 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안 써? 어 쓴 건가? 어 풀렸어 뭔지 몰라도 이유 몰라도 풀렸어. 히린드 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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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전 히린드냐? 빨리 빨리 못 쓰기 전에 마무리해 마무리해 슬슬 마무리해. 그렇지 깔끔하다. 바알이 되살릴 것이다. 설마 발더스 게이트 3를 예견해서 그 대사를 친 거냐? 아니지? 템 하밍도 안 하고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냥 끌려왔어요. 준비됐어. 떠들어봐. 아. 내 운명을 피할 방법을 찾겠어. 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위험할 수도 있어. 모든 예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는 소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날 믿으니까 문제 없다고 난 나쁜 짓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이 날 죽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묘한 예감이 드는데. 야, 이걸로 또 하나 잡은 거야? 와, 이거 진행 너무 빨리 하는데? 이번 편에서도 바하르스프 하나 잡았어. 사실 둘 다 잡을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 잡았으니까 됐지 뭐. 어, 빠른데 나 진행? 이게 장비인가 보다. 아야, 버려 이런 거. 플러스 6 징박인가 보. 날 때린 녀석은 화염 피해를 입는다. 오. 방어도도 굉장히 절륜하죠. 근데 뭐 약간 면역 체제가 있진 않네요. 윙페이스 이온스톤 방어도 1에 생명점 15에 매라운드 생명점 1점 재생. 굉장히 좋은 능력이네요. 얘밖에 못 쓰네. 아니 쟤 발도나 써야 돼. 필요 없고요. 전용 아이템인 모르겠어. 저지의 먹봉. 뭐야, 왜 이렇게 저급한 기능을 써? 티어에 안 맞게? 아, 줄놈 없어. 응. 너도. 곤드의 활시. 야, 물약 진짜 많다. 너가 제일 많이 먹었지? 난 바꿔. 그 다음 너 아니냐? 이거 뭐야? 뭐야, 어디서 났어 이거? 너 어디서 갖고 있었어 얘? 나 저거 주워준 기억 없는데? 밤의 여주인이 가장 훌륭하고 현실적인 시종만 이 강력한 상표를 받는다. 힘 플러스 1에 이게 뭔데? 비코니아 전용이라고? 마법장 오 6에서 7 상... 어우 야 이거 뭐야? 언제 갖고 있었어? 없었잖아 계속. 아 여기서 얻은 건가? 여기서? 여기서? 걔 잡아서 바이스폰 잡아서? 그런 건가?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나 상상도 못했어. 힘 올려준대. 마저 올려주고 이것까지만 올려줘도 좋은데. 힘 몇이야 그럼? 아 이거는 8D가 18이라서 그렇죠? 야 너무 세다 야. 20, 19, 22, 19. 야 어썸하네 진짜. 6, 7레벨 주면 더 주는 게 좋죠. 특히 7레벨 주면 더 주는 거. 6레벨은 잘 모르겠고. 어 좀 애매. 이거 주는 게 좋지. 하이어빌인데. 너 정령 소환 내가 어 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카네 방패도 갈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자. 이리로 가면 되나 봐. 아, 이렇게 한 번에 나왔구나. 어, 일단은 레벨링 하고 타코 감소. 아, 너가 기술이 그게 좀 그래. 왜냐면 얘가 향상된 가서 쓰고 지 맘대로 갑옷을 쓰니까 AI 켜놓으면은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해. 향상된 가속이 좀 빨리 풀려서. 힐링도 하나 넣자. 저거 두 개 넣는 것보다 이게 좀 범용성 있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얘로 걸어주지 않는 나는. 레벨업 했죠? 제발 9레벨. 그치! 넌 9레벨이 풀려야지 진가가 발휘되는 애야. 9레벨 미만은 이제 혜성. 응. 혜성 줘. 언젠가는 혜성 시너지 나올 때가 올 것이야. 야 너무 강력. 어 야 텐서버진 있었어 너? 도적이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못 쓴 거구나.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몰랐지 나는. 야 이제 소환하고. 아니야 시간 정지하면 되지. 어 시간 정지하고 재앙 암흑검 걸고 텐서 변신하면 돼. 그쵸? 어 가속도 걸고. 야 가속 침묵은 있어야 돼 가속. 잠깐만. 어 아 향상된 가속이 필요가 없네. 공해가 1이니까. 아 그래도 일단 걸어놔. 야 한번 변신할까? 일단은 마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거 하면 되죠.
아비지갈? 아바지갈? 그냥 잡으러 가면 됩니다. 다음 화에서 엔딩까지 보지 않을까? 오늘 아이템 구성 좀 보고 새로 얻은 아이템으로 강화 좀 하고 흰모엔의 길이 보인다. 장검 쓰는 흰모엔의 길이. 버클러는 레어 아이템이 없는 게 좀 흠이네. 얘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할 때 무슨 좋은 버클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망다니지 마. 또 뭐가 있지? 어우 좋아. 5,000원 일단 하나 만듭니다. 복수자의 검 거는 둘게요. 잠깐만요. 또 있니? 없네. 그럼 복수자의 검 만들자. 나 복수자의 검 저걸로 강화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 야! 아 복수자의 검 맞네. 카르소미어랑 티드의 눈 주면은 이거네. 이게 맞네. 나는 무에서 만든다고 착각했어. 아 저렇게 써놓으니까 내가 헷갈리네. 다른 무기도 되는 걸로 알아요 듣기로는. 에러 완전 면역도 못 뚫어버리는 거 아니야? 플러스 6인데? 잠깐만요. 절대 면역 플러스 5 이하. 어 나 플러스 6이잖아 무기. 카르소미르 플러스 6. 티르의 눈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해진다. 50%의 다 똑같죠 능력은. 파차이가 있다면 타코 피해 그리고 대운돈 악추가 피해가 붙었고요. 이걸로 공격 타코 마이너 12. 괴물이잖아. 긱스의 반지에 지배자의 반지로 인해서 방어력도 마이너스 9에 타격 피해 50% 감소에 화저 60% 마저 60% 독 100% 면역. 아주 강력하구만. 6, 7레벨 드루이드 주문 더 암기 가능. 야 미친 아이템이잖아. 아 야 이거 개좋네 진짜. 너도 완치가 있구나. 아 너도 완치가 있었어? 안 써서 몰랐어. 상급 정령성은 두 개. 아, 두 번 쓸 수 있냐 근데? 잠깐만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써봅시다. 아 하나 아니야 자고 일어나야지. 뭘 통달한 듯한 알을 냈어. 99다 주무시는 시간이 9라서 수니스. 오 얘가 수니스군요. 지진. 오 하이어빌리티 급 주문 자동으로 쓸 겁니다 아마. 아 상급은 하나밖에 안 돼 한 번에. 어 그렇네. 자연의 아름다움 갈까 그럼? 사실 뭘 가든 상관없는데 일반 정령 소환이랑 중첩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굳이 정령을 또 소환할까? 한 생명체한테 재생을 준다. 정령 줄래? 때려봐 주인공이랑 싸워봐. 궁금하다. 스니스랑 주인공 누가 더 센지. 야 잠깐만. 안 때리고 뭐해? 비비냐 설마? 오야 센데? 스니스? 야 지는 거 아니지? 아 잠깐만 꺼져 야 1대1 싸움이야. 신성한 1대1 싸움이 지금 어디서. 어 이겼어. 겨우 이겼어. 다음은 플래네타랑 싸워봐. 아 플래네타 뺐냐 지금?
I hope this is worth it. What is it? So be it. Yeah. 누가 이길까? Scream for mercy. 순간 좀 식겁했다 나? 아니지? 비비지 어느 정도.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노보프여도 그렇지? 어 이거 좀 심하네 얘네 선 넘네 플래네타 전투력 진짜. 시간 정지 후 무한 변신을 하고 싶어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 시간 정지 후 변신. 시간 정지 후 한 바퀴 돌려서 변신 되는지 한번 해보죠. 텐서 넣냐 너? 텐서 있지. 없으면 안 된다. 있다. 내 생각에 추가 주문 그렇게 많이 안 받고도 더 셀 것 같아. 더 세진 않고 그냥 비슷할 것 같아. 시간 정지 상태에서 검 소환하고 잠깐 멈추고요. 변신해. 야 근데 수니스보다 근접까지 훨씬 세구나. 나 어느 정도는 비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된 거냐? 뭐 가속 왜 안 걸렸어 너? 얘는 가속 걸렸는데. 아 텐서 변신해서 안 됐구나. 됐어 한번 싸워보자. 얼마냐? 마이너스 9에 14, 36. 근데 솔직히 상대도 안 되지. 한번 싸워보자. 싸워보기는 모처럼이니까. 한 번에 풀린 거니? 무기도 한 번에 풀리는구나 디스플 맞으면. 아 이러면은 못 쓰지 솔직히. 야 이거 심하네. 아, 한 번에 다 풀려버리네. 됐어. 어, 난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한 번에 풀리는구나. 전사는 못 쓰겠다 그러면 아예? 어, 아예 못 쓰겠다? 연쇄 번개야 너. 어, 너는 보니까 시간 정지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어, 주문 타격이랑 플래네타. 아, 자 조건 짰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 풀린 구역 갔다가 아, 아비자갈인가 잡으러 가죠. 한 두 개 남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